이동식을 두피에 발라주고 이동식을 같이 바르면 이동식실이 모낙으로 침투가 더 잘 됩니다. 아. 고마우시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모발 건강을 챙겨 주신 분이 또 나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모발이시 1세대시죠. 그리고 탈모 치료만 무려 26년 차이신 모재림 성형외과의 대표원장님이신 황정욱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장님 너무 오랜만에 뵙고 너무 네. 반갑습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마가 넓어지는 거. 네네. 그렇죠. 요즘은 네. 이마 넓어진 게 남성분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이 오시고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네. 이마가 넓어지는 고민으로 많이 병원을 찾습니다. 아 그렇군요. 나이가 들면서 이마가 넓어지는 거 이거 고민인데 이것도 일종의 탈모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머리숱이 점점 휑해지면서 이마가 넓어지면서 헤어라인이 네. 뒤로 후퇴하는 것이 네. 탈모의 증상인데요. 네. 특히 그 중년 여성들에게서는 네. 전체적인 머리숱이 줄어드는 것도 고민이지만 네. 이 앞머리 헤어라인이 뒤로 밀리는 것이 큰 고민입니다. 그 원인이 있는 거죠? 중년 여성들한테 생기는 원인. 네, 보통 그 네. 탈모라고 하면 네. 뭐 호르몬의 변화, 그러니까 네. 이 갱년기가 되면 이제 여성 호르몬이 줄고 남성 호르몬이 증가해서 또 유전적인 요인으로 탈모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네. 부수적으로 네.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도 탈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은 또 어떤 것들과 연결되어 있나요? 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가장 대표적인 것 두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네. 네.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네. 우리 여자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꼭 묶잖아요. 그렇죠? 묶죠. 예. 네. 그래서 또 앞머리가 이렇게 흐트러질까 봐 아주 당겨서 네. 특히 그 중고등학교 때 묶기 시작하면 네. 이 지속적으로 머리 뿌리를 당기게 됩니다. 아~ 이게 견인선 탈모라고 해서 아~ 이게 설마 탈모가 될까 하지만 네. 이게 1, 2년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단단하게 이렇게 힘을 당겨서 당기게 되면 모근 뿌리가 예. 점점 압박을 받게 되고 거기에 머리 영양도 적게 가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모낭이 가늘어지고 머리가 가늘어지면서 네. 점차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네. 심하게 당겨서 묶는 견인선 탈모와 더불어 네. 또 우리 보면 앞머리를 고데기로 네. 심하게 열을 가하면서 이렇게 당기게 되잖아요. 아, 네. 이거는 그 견인선 탈모도 되면서 열 손상도 주게 되니까 이 고데기도 앞머리 탈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이런 아주 맨날 평소에 하는 습관들 때문에 네. 앞머리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네. 의외로 그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네. 그 심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네. 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특히 짧은 시간에 과도하게 체중을 줄이려고 네. 심하게 그 음식 조절을 하게 되면 네. 영양 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모발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 아미노산, 네. 미네랄, 비타민 등이 부족하게 되니까 그렇죠. 결국은 모근이 약해지고 모발이 약해지면서 탈모가 유발되게 됩니다. 아, 결국은 이제 이런 머리 묶는 잘못된 습관하고 그 다음에 무리한 다이어트가 원인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것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좀 집에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네, 있습니다. 아, 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네. 근데 의외로 아주 간단한 게 이 긴 네. 머리를 우리가 뒤로 당겨서 묶다 보니까 네. 기린선 탈모가 생긴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짧은 머리카락 스타일을 하면 되잖아요. 단발로 하면 머리를 당겨서 네. 묶을 일이 없으니까 네. 그렇고요. 근데 머리가 길게 되면 네. 아무래도 중력 때문에 머리가 그 당겨져요? 묶거나 당길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네. 머리카락이 가는데 길다 보면 이 브러시나 빗질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엉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래서 여자분들 밤에 주무시기 전에 브러시 하다 보면 머리가 수북하게 빠지잖아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사실 긴 머리가 탈모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아, 그런 습관만 좀 고쳐도, 이것도 네. 약간 이런 머리 스타일만 좀 바꿔도. 네. 네 그리고 또 긴 머리 단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네. 남자분들은 감고 말리면 한 10분 만에 마르는데. 그렇죠. 여자분들은 사실 30분에서 심한 경우 1시간까지 드라이를 하지 않으면 안 마르죠. 머리가 안 마르죠. 그런데 네. 이
바쁜 분들을 또 피곤하시면 머리 감고 대충 말리다 주무시면 네. 이 머리 안에 습기가 또 머리에 곰팡이나 여러 나쁜 유해균에 증식돼서 탈모를 더욱 유발하게 됩니다. 아, 또 이런 습관들을 좀 고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그 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건데요. 네. 미녹시딜 사용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탈모라고 하면 뭐 비타민이나 여러 보조제 영양제를 쓰지만 네. 그 치료 한계가 있는데요. 그쵸. 미녹시딜은 분명하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모낭이 약해질 때 하면 네. 사용하면 모낭이 강해지고 모 두기가 길어지고 머리가 잘 자라게 됩니다. 미녹시딜을 사용한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근데 미녹시딜도 네. 모낭이 사라진 것을 새로 생기게는 못하니까 네. 탈모가 너무 진행됐을 때 사용하기보다는 탈모가 네. 시작된다고 생각되면 전문가 상의해서 바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미녹시딜을 또 사용하는데 좀 더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트레티노인이라고 네네. 비타민 A 유도체 그 약물 바르는 약인데요. 요거 0.025%를 두피에 발라주고 미녹시딜 같이 바르면 미녹시딜이 모낭으로 침투가 더 잘 됩니다. 그래서 미녹시딜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 트레티노인이라는 약물을 네. 같이 사용하면 좋고요. 요거는 네. 피부과나 모발병원에서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꿀팁이 될 것 같아요. 네. 미녹시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전 영상에서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드린 게 있으니까 혹시 더 궁금하신 분 계시면은 나중에 또 이 영상 제가 네. 마지막 최종 화면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이 앞머리 탈모가 좀 안 좋아진다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그럼 이제 이런 병원을 찾아오실 거 아닙니까? 네. 그때 어떻게 또 도와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네. 헤어라인 교정이라고 해서 네. 모발 이식을 권해드립니다. 아, 또 요즘에 보니까 헤어라인 교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헤어라인 교정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발 이식하고 서로 다른 건지 네, 이게 좀 궁금합니다. 헤어라인 교정, 모발 이식이라는 것은 네. 다른 말이 아니고 네. 그 모발 이식 중에 네. 그 넓은 이마를 좁히는 것을 헤어라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헤어라인 교정은 네. 그 남자분들하고 달리 여자분들은 여성 탈모도 있지만 이마가 네. 넓어서 네. 수술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앞머리 줄이는 것을 네. 모발 이식 중에서도 헤어라인 교정 수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앞에 헤어라인 교정을 하면서 모발 이식을 할 때 뒤에 있는 머리를 심다 보면 이게 좀 부자연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네. 그 헤어라인 교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남자분들은 그 탈모가 됐을 때 네. 일단 머리가 생기기만 해도 네.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예쁜 여자분들의 이마를 보면 네. 앞에 가는 틀들이 있다가 점점 머리가 굵어지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그래서 단순히 머리만 심어줘서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의 헤어라인 교정을 할 때는 네. 뒷머리에서 아주 그 중에서도 가는 모발 또 조금 더 굵은 모발, 굵은 모발을 잘 선별해서 뽑아서 디자인을 예쁘게 하고 가는 모발부터 앞에서부터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 그걸 순서대로 네. 자연스럽게 보이게? 네, 그래서 사실 그 솜털 같은 머리는 네. 그 뒷부분에 채취할 수가 없는데 네. 잠털 효과를 주기 위해서 네. 그 모발을 가는 모발을 심으면서 배치를 네. 밀도를 조절한다든지 또 그 모발은 각자 그 질감이나 네. 곱슬기나 네. 굵기가 다르잖아요. 네네. 이걸 잘 조합해서 네. 하여튼 가는 모 효과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 완전 거의 뭐 디자인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디자인도 굵곡을 주고 디자인을 잘 하지 않으면 네. 잘못하면 인형머리처럼 되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수술에 있어서 만족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고 나면 그냥 바로 정상적으로 딱 보이나요? 아니면은 몇 개월이 걸려야 자연스러워지나요?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만 네. 그 이마가 그 좁아져서 머리가 잘 자라는 것은 네. 몇 개월이 걸리는데요. 네. 보통 심은 머리는 네. 한두 달 내로 많이 빠집니다. 아, 또 빠져요? 예, 네. 빠지고 그 3, 4개월 후부터 다시 자라서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되면 네. 머리를 깠을 때도 남들이 보면 이마 라인이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지나야 완전히 자연스러워지는 거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너무 재미있고 중요한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이마 앞머리 자꾸 이마가 넓어지는 많은 분들한테도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앞으로도 또 저희가 이렇게 모발에 관한 거 계속해서 또 질문 드리고 와서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